죽기 살기로 옮기셨다는 깡남이. 잊을 수 없어. 지금 나오는 버섯은 대부분 다시종이거든요. 하나 둘 셋 넷 10시 열네 열다 열여섯 막 자라고 있어. 자 손이 이만해요. 딸 달렸네. 네. 딱 10개 캐어요 10개. 모든 약성이 뿌리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최고입니다. 자, 물 뿌려 먹어도 되고요. 술 담궈도 되는. 야, 이 화면에도 다 안 들어가.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깡촌TV 깡남입니다. 자, 여러분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깡녀입니다. 친만이 형님하고 깡녀하고 저 깡남이와 셋이서 고산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해발 900입니다. 아, 약간의 비가 왔습니다. 아, 지금 비가 다행히 그쳐가지고 1200-1300까지 올라갈 겁니다. 함께 가요. 뚝다. 아, 계곡물. 아우 상쾌해. 기가 막힙니다. 아, 좋다. 자, 나무가 네. 여기 쪼르르 올라오고 있어. 자, 개암버섯 같기도 하고. 아, 깡녀가 발견을 했는데. 아니요. 밑을 봐야죠. 아, 개암은 아닙니다. 야, 이거 뭐지? 식용 같은데? 지금 나오는 버섯은 대부분 다 식용이거든요. 우와. 네. 깨끗한데? 이게 이제 커지면 이렇게 되나? 깨끗한데? 이게 커지면 이렇게 되는 건가? 그런 것 같은데? 그래. 맞아, 같은 버섯이야. 같은 버섯. 아, 잘 모르니까 일단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면 패스! 아하, 자. 아하. 이산에 버섯이 있다! 있다네! 가시게! 가세! 지금 이렇게 했는데 여기 있었어, 이렇게. 여기 안 보이잖아. 이렇게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편을. 이게 뭐야? 이거 그냥 잔나비 아니야? 얘는, 잔나비네, 그지? 얘는, 얘는 말국 같은데. 줘봐, 줘봐. 얘는 완전 평면은 여기도 있잖아. 되게 커. 이제 자라고 있어. 오, 좋다. 얘는 이제 아직 봐봐. 오, 얘, 사이즈 좋고. 자라고 있어, 밑에 봐봐. 그 위엔 작고 귀여워. 얘는 좀 두자. 응, 자라야 되긴 아직. 얘 뭐지? 얘도. 얘 말국 같기도 하고 잔나비 같기도 하고. 뭔지 좀 더 커야지 알 것 같습니다. 좋아, 좋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열세, 열네, 열다, 열여섯. 막 자라고 있어. 우와. 빨리 찍어. 이리 와. 이거 봐. 말국 올라가는 거 봐. 귀여워. 되게 많아, 이거 봐. 우와. 아, 귀여워. 여기도. 우와. 아, 귀여워. 말국. 지금 다 말국인데. 이 뒤에도 있어. 뒤에도 있다. 뒤에도 봐봐. 송글송글 막 올라와. 이거 봐봐. 아. 와. 진짜 이 나무는 이거 다 크면은. 아, 저기도 있고. 한 20개 나오겠다. 야, 진짜 한 20개도 넘겠는데? 넘을 것 같아. 아직 올라오는 것도 엄청 많잖아. 귀요미 말국. 무럭무럭 자라거라. 오케이. 보여? 어? 와, 왜? 보여, 보여. 오케이. 자, 요겁니다. 여기 더덕. 더덕 줄기. 아직이요. 노래요. 다들 그냥 지나가시네. 자, 캤어. 여기 잔챙이들도 많네. 여기 다시 한번 줘봐. 더덕 던져. 네. 야. 예. 가야 가. 오! 응? 안에 그럼 가고 있었는데. 버섯. 자, 일단 더덕. 자, 예예. 잠시만요, 형. 따지 마세요 아직이요. 자, 더덕. 자, 지금 더덕도 더덕인데, 야, 우리 또 신만의 형님께서 엄청난. 이게 뭐야? 아, 잔나비 걸상입니다, 여러분! 자, 와, 지금 일단 몇 개야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 열댓 개 달려있고요. 자, 뒤로도, 와, 어마어마합니다. 야, 이 화면에도 다 안 들어가. 와, 자, 손이 이만해요. 형님, 손 한번 올려보세요, 형님. 자, 딱 하시죠. 남자도 두 개하고도 나무. 와,
잔나비 걸상입니다. 잔나비 걸상. 자, 밑에 상태 너무 좋아요. 오, 항암 치료 및 당뇨 뭐 등등등. 예. 자, 그리고 야, 요 나무 지금 여기도 자 이렇게 예. 오. 자, 일단 어떻게 맨 밑에부터 시작할게요. 순서대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야, 뭐 이거 지금 아까 그 첫 번째 너무 큰 사이즈를 봐서 이것도 손바닥보단 큰데. 어, 한 개가 아니네. 이 정도? 완전 좋은 건 아닌데 지금 밑에 또 있어. 오, 이렇게. 오. 두둑 두둑. 어쩔 수 없어. 예? 예, 위에 젖어서 그런데, 지금 비 맞아서 그런 건데, 예, 말리면 괜찮을 것 같아요. 다 냅두겠습니다. 지금 엄청 많아요, 작은 거. 지금. 또 올라와, 계속. 두두. 야. 오. 잔나비 월상입니다. 어때요? 뭐, 요 정도. 요런 느낌. 자, 땡겼습니다. 오, 찐빵 같아요. 조심해서 올라와, 미끄러워. 아닌 건 따지 말고, 여기 보면 중간중간에 깨끗한 거 있어. 그것만 가져와. 이 위에 또 있어. 이 위에 또 한 괜찮은 거 세 개? 밑에 게 괜찮네. 그 위에도 괜찮아. 안 괜찮아. 아니야, 여기, 고기. 그 다음 거. 갑자기 또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거 밑에. 아니, 그 밑에. 그거. 아니, 그거? 아니, 밑에, 그거랑 그 밑에. 응, 거기 아래, 그거. 그 예. 하나 있잖아. 어. 이제 위에. 이 너무 작아. 응, 그럼 가자. 어. 반대쪽에 있었어! 잔나비 걸사. 가오리 같아요. 우와! 금붕다리, 우와! 4km? 하얀 면을 보여줘야지. 잔나비 걸사! 뚝딱! 뚝딱! 자, 쉬었다 갑시다. 둘, 셋, 클리스타! 아. 전업. 오늘은 크림빵. 나는 전업. 어제 그거 안 봤어? 형 거 올린 거? 난 봤어요. 찍은 거 아니야 어제? 어, 딸 달렸네. 3구짜리. 사고. 네? 어, 그 사고예요? 네. 전부 다 딸이 달려 있어요? 어? 아니, 딸 달린 거만 찍었지. 오. 지금 넘어져 있어. 다 떨어졌을 시기야. 진짜 이렇게 제목만 찍지. 딸 다른 게 신기해서 찍었지. 자, 먹었으니까 힘을 내서. 형들. 운동을 해줘야 돼, 운동을. 운동. 소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형님. 예. 자, 각자 원하는 거를 외치면 됩니다. 자, 원하는 걸 외쳐봅시다. 외쳐보자! 더덕! 더덕? 난 더덕. 나도 더덕. 땀, 쌀. 딸 달린 산산 오케이 발견 쭉쭉쭉 내려오시오. 아, 보이네. 어, 커서 보였다. 어, 아직 단풍이 안 들었네요. 와, 여기도 있다. 여기 있어요. 어? 전 여기 두 군데. 어, 그럼 요 지금 여기는 오빠 너는 저 이거 어, 갈게요. 어, 저 요렇게만 캘게요. 일자로. 아, 나이마 들어오기 없기. 예, 저 자, 요거 세 개. 이거잖아요, 이거. 밝고. 자, 이겁니다. 얘가 넣고 얘가. 자, 단풍이 들고 야, 있어요. 찍고 있어. 오, 와우. 바로 났어. 그냥 뭐. 쌀이 좋아, 오. 크기. 야, 사이즈 봐 이거. 와. 아, 너는 산이랑 저도. 아, 향이. 아, 그러니까 저는 지금 계속 딸만 찾았어요. 아직 딸이 살아 있다고 하니까. 아. 오케이. 야. 오, 사이즈. 야, 자연산, 이거 산더덕, 이 사이즈는 진짜 큰 건데, 그죠, 형님? 이 정도면은 사이즈 좋은 겁니다. 뭐 완전 대물은 아닌데, 그래도 사이즈 훌륭합니다, 이 정도면. 자, 세 번째. 와우! 오, 깡여도. 네. 자, 전국. 훌륭해. 오, 향이. 아.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야지. 가서 남들 좀. 자, 더덕하고 산삼하고 소주 넣고 갈면은 갈삼주. 야, 삼만 찾으면 되잖아요. 다섯 개. 오. 잠깐만. 야, 너 거기 더덕 많은데도 네 발구석에서 더덕 다 끊어 먹는 거 아니냐 보니까. 아, 형님 제가 좀 네 두루다 다 더덕이야. 밟는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제가. 아, 이제 먹었다. 놓쳤어요? 이제 먹었다. 아, 이게 도망갔어요. 도망갔어. 아, 도망갔어. 나왔네, 나왔네. 찾았네, 찾았네. 자, 여섯 개. 오, 정말 좋습니다. 작으니까 놔두고. 한 자리에서 여섯 개. 작으니까 놔두고. 자. 요건 작은 건 놔두고. 자, 파헤친 이 흙은 원위치 할 겁니다. 네, 작은 거 놔두고. 네. 여기다. 여기다, 이렇게. 아, 이렇게 찾는구나. 자, 이렇게 더덕, 덩쿨. 이 줄기, 잎을 만나면 요 끝을 쫓아가는 겁니다. 쫓아가면 당연히 더덕이 나오겠죠, 뿌리가. 일곱 개. 야, 일곱 개째, 이거, 이건 쌍이네. 야, 세 개가 붙어 있네요. 한꺼번에. 오. 오, 향기. 나는 바로 먹을 거야. 그래서 일곱, 여덟, 어이. 아홉. 아, 이거 끊어졌다, 씨. 예, 끊으면 찾기가 힘들죠. 못 찾아, 못 찾아. 내년을 기약해. 나 씨 뿌렸어. 여기 내년으로 갑니다. 열. 딱 10개 캤어요, 10개. 한 자리에서. 더 나와요, 더 나와? 아니.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기 단풍마 잎입니다, 단풍마. 자, 잎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줄기를 쫓아가서 지금 단풍마를 캐고 있는 우리 무적강녀. 훌륭하다, 훌륭하다. 자, 물 끓여 먹어도 되고요. 술 담궈도 되는 단풍마. 자, 약성은? 자먹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뾰로롱, 단풍마. 뾰로롱. 자, 더덕 봐봐, 더덕. 분발하시고, 깡려 분발하시고. 아, 향이 너무 좋다, 진짜. 자, 사포리. 진덕. 향. 맡아봐. 아니. 가까이 오지 않아도 냄새가 나. 향이. 가까이 오면 코를 찔러. 기가 막힙니다. 지금 모든 약성이 뿌리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격입니다. 아주 최고입니다. 최고의 약성을 갖고 있는 자연산 야생 산토덕! 아려. 자, 제가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흑도약이야, 흑도약이야. 아이, 그래도. 와, 정말, 와. 와. 어때? 어우, 불꽃! 어우! 아리지 않아? 안 아려. 괜찮아. 맛있어. 아, 그래. 더 먹고 싶다. 겨울 돼서 좀 아린 맛이 많이 사라졌나 보다. 자, 힘내서 다시. 자, 파이팅! 하이 없지, 형. 오미자. 오. 자연산. 오미자. 자연산. 저 오미자. 말라가고 있어. 서리 와서 그래, 서리 와서. 수단국이 딱 좋지, 뭐. 그거 못 따. 딸 수 있어? 어떻게 딴다고. 나무가 부러질 것 같아. 원숭이의 묘기를 보고 있습니다. 죽기 사이로 오미졌다는 깡남이. 할 수 있어! 화이팅! 와. 자, 이만큼. 너무 예뻐요. 두세 개 정도 소주병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잘했습니다. 이게 맛있거든. 네. 이건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오미자. 오미죠. 미져요. 어디 거기 아닌데? 잠깐요, 내가 다리로. 아니야, 잠깐. 여기 오고. 어디? 여기. 계단 맞다. 큰 거다. 여기 또 있어. 오미자 따다가. 오미자 따다가. 봐봐, 내가 오미자 따자 했잖아. 왜냐면 씨가 갑자기 막 있는 거야. 씨 여기다 뿌려줘야지. 씨 뿌려주고. 더덕 씨 또 나와야 되니까. 자. 자, 씨도 이렇게 뿌려주고. 이 줄기를 찾아서. 이 줄기. 미자씨. 응? 그냥 지나쳤으면 못 봤지. 미자씨 만나다가. 줄기가 두꺼운 게 왠지 클 것 같아. 사이즈가. 기대됩니다, 이거.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파리만 큰 거 아니야? 대만 좋은 것 같은데? 뭘 개가 깊이 들어갔어. 뭘 이렇게 깊니. 길다. 길어요. 길어. 손 뺨보다 기네. 크네. 다시.
오. 길어요. 야. 오, 훌륭해, 훌륭해. 향이, 아우. 도덕 향이. 너무 길었어. 야. 오, 힘들었어. 자. 오미 잤다다가. 여기 보세요. 타당. 야. 여기 풍경은, 별경은, 야, 그냥 지리산이야, 지리산. 저 앞에. 자, 여기 아까 올라올 때 인사 드렸던 산보 조심해라. 산보다가 피드 900포지. 단풍 완전 예쁘다. 오늘도 단행을 통해서 힐링을 전하는 방송 쌍촌TV. 거기라도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시청자분들 계시면은 꼭 좀 살짝 쿵 구독 좀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멋있다. 가을이 가지 말고 계속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